서울시가 청년층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곡 창고를 개조해 창업 보금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사업에 5년 동안 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선언 이후 첫 방문지로 여수를 선택해 새로운 개혁 연합 세력이 정권 교체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손학규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었던 여수 수산시장이 다음 달 말쯤 다시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안전진단 공정률이 70%에 이르고 있고 이달 중순부터 리모델링 작업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층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요즘 지역마다 고민이 많은데요. 앞으로 5년간 7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부흥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된 양곡창고에서 청년들의 창업 보금자리로 탈바꿈한 순천 청춘창고. 순천시가 9억 원을 투자해 공연장과 21개 매장의 단장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과 교육 과정을 거쳐 창업주로서의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정말 이 청년 창업이란 게 어떤 건지 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집으로 해서 정말 보여드리는. 청춘창고는 순천시가 1년간 공을 들인 청년희망 프로젝트의 첫 단추. 이 밖에도 앞으로 5년간 4가지 분야 43개 세부 사업에 7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시의 전략입니다. 청춘 팟캐스트 운영과 청년 활동 기록 사업, 청년 이색 올림픽과 마음 약방문 운영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청춘 창고 개점에 맞춰 공식적으로 청년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 청년들의 참여 통로를 더욱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만들 뿐 아니라 시행하고 평가까지도 청년들이 주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젊은 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예산과 행정력, 아이디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오늘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국민의당과 통합선언 이후 첫 방문지로 여수를 찾아 기득권과 패권에 반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개혁연합세력이 민주당의 대세론을 반드시 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의장은 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경선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결정했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 후보가 누군지 경선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과 통합을 전격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호남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판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김종태 기자가 손학규 의장을 만났습니다. 국민의당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택하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박근혜 세력은 이제 정권에서 물러났고 하나는 민주당의 문재인 세력,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혁해서 일자리가 풍부하고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개혁 세력인데 거기에 국민의당의 중심이 되고 앞으로 많은 개혁 세력이 뭉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조석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 통합으로 야권발 스몰 텐트가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른정당과의 빅텐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뭐 스몰 텐트란 말에 저는 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개혁 세력의 결집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죠. 이런 그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육성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거기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한
그 새로운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손 회장님이 대선에 나설 경우 기존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나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당내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도 어떻게 살아왔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볼 텐데요. 저는 청년 때부터 조영래, 김근태와 함께 그 민주화 운동을 했죠. 그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100만 개 일자리, 전국에서 만든 100만 개 일자리의 4분의 3인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때는 한약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능력을 보여줬고 민주당의 대표를 두 번 하면서 야권 대통합을 다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사람 손학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여수에 오셔서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네. 광양만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광양만이 그 여수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단지죠. 근데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 떨어지고 있고 조선업, 해운업이 이렇게 좀 망가지는 이런 형편에서 여기도 불황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 국가적인 시책으로는 고속철도, KTX, 또 SRT, 이런 것이 이쪽에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제대로 발전시켜서 이 여수, 순천을 비롯한 동북권 지역에 물류를 활발히 하면서 관광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38조 원 규모의 국고 신규 사업 140여 건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과 관련된 주요 신규 사업에는 익산 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여수 남해간 동서 해저 터널 구축,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4일 국고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연 뒤 다음 달부터는 중앙정부를 방문해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정주기반 확대를 위해 성황 도의지구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성황동과 도의동 일대 65만 제곱미터 면적에 사업비 1,147억 원을 들여 3천여 세대 8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일 해당 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 고시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개발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성공적으로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항과 산단 개발 등에 따른 원활한 택지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전산 처리까지 마쳤는데 공사 대금 대신 양도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를 못 받게 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세무서의 실수와 규정 미비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 48살 임모 씨는 부족한 공사비 대신 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양도받기로 원청업체와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국세환급 양도요구서를 작성해 해당 세무서에 전산처리까지 해뒀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은 임 씨가 모르는 사이 다시 원청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양도요구서 작성 이틀 만에 원청업자가 임의로 치하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 측이 이를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됐다는 것은 어떤 그 공무를 처리하시는 분도 어떤 비리 관계가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건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해당 세무서는 신청서 취하 관련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다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신규 직원이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사무처리 규정에는 뭐 이제 안 돼 있어요. 해석상으로는 규정은 없지만. 국세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환급금을 다시 임 씨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규정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하청업체 측의 고소에 따라 담당 세무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급금 지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여수시 소라면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 폐사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반경 10km의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으며 내일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었던 여수 수산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17일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수산시장의 안전진단 공정률이 현재 7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면 다음 달 말에는 재개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시장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도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힐링파크 쑥섬 정원이 전라남도 제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고흥군 북내면 애도에 조성된 쑥섬 정원은 동백, 후박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난대숲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숲길, 100여 종의 꽃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알려지지 않은 민간 정원을 발굴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철환 해남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남 외에도 보성 무한 군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낙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인사평정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환 해남 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정의 신뢰를 하락시켰다고 박 군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박 군수가 금평위원회에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군수의 비서실장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해남군의 군정 공백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철환 해남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보궐선거는 그만큼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미 4월 보선은 사실상 무산됐고 조기 대선과 보선을 동시에 치르는 건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에서는 벌써 세 번째로 군수가 현직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군정 공백이 장기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군수를 새로 뽑아서 해남군에 이어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부 보성군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친형이 구속된 데 이어 군청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김철주 무한군수까지 민선 6기 막바지에 낙마 위기를 맞는 단체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롯데 측의 부지 제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오늘 롯데마트 여천점과 목포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국방부도 계약 체결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국방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내버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 69살 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6일 여수의 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여 승객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 씨가 승객들이 많이 탄 버스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근무하던 고3 학생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숨진 학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과중한 업무와 관리자의 폭언 등을 호소했다며 경찰은 고3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객관적 정황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원청사도 협력업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이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임종기 의장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의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동료 의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당시 임 의장이 한 여성 의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광양 지역 마이스터고인 한국 항만물류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항만물류고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99명 가운데 취업한 학생은 92명으로 전체의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취업생 가운데 61명은 CJ대한통운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30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물류고는 3년 동안 기업체가 원하는 학생들의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실무와 인성교육을 강화한 점이 높은 취업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수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이 도내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이 역대 최고 수치인 96.9%를 달성해 도주간 2016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사업비 7천만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2월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통합 징수 체계도 구축해 역대 최소 2월 체납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시가 올 상반기 안에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 휴대전화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고정형 CCTV와 단속 차량에 걸린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알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교통과나 시청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여수 광양항을 무단으로 입출항한 선박들이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해상관제센터의 관제 기록과 항만공사의 입출항 신고 기록을 대조한 결과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고 절차 없이 여수 광양항을 드나든 선박 9척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무역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 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노후 냉 난방기 교체와 화장실 정비 등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6일간 휴관에 들어갑니다.